소부장 개발을 시작으로 e-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지금 만나봅니다.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입주한 이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에 도전하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친환경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 회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입니다. 2016년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에 강원도 횡성에 대체 공장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20여 년 이상 꾸준히 생산해온 유공업 신류 부품 소재를 필두로 해서 배터리 팩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구경해 볼까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장 안에는 사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눈에 띕니다. 옛날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하자는 그 목표를 주셔서 설비도 자동화 설비로 많이 투자를 했고 또 MES, ERP도 구축을 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이 현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형이란 단어가 낯설죠. 쉽게 설명하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붕어빵 틀. 이 틀을 만드는 기술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철 금형 회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금형을 저희 여기 MCT라는 머신닝 센터에서 현재 금형을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금형 틀 하나로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자사만의 경쟁력을 보유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사철 금형으로 사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강화하기 힘든 저희 자사의 기술력으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금형을 실제로 여기서 금형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형이 완벽해야 제품의 품질도 좋아진다는 일념으로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시험실에서는 정확한 형태와 치수가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확인을 거듭합니다. 자사에서 개발한 금형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또 그 금형이 정밀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실제 이 제품이 사용되는 시장으로 나갔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결함이 제품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사로 불량을 줄여줍니다.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오작동을 할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또 꼼꼼하게 치수 측정 등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형이 없었다면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겠죠. 하지만 금형 틀 덕분에 단시간에 물건을 찍어내는 사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사출이 그 철링이 집어넣게 되면 가운데 있는 큰 기계에서 사출을 하고 왼쪽에서 최종 가공을 거쳐서 제품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품화된 제품은 고객사로 납품이 되는데 주로 대형 그 건설 장비의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굴삭기, 포크레인,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유압의 힘입니다. 기름으로 압력을 전달하는 유압 실린더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선 실이 필요한데요. 자사의 실은 강한 충격과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량이 있는데요. 2019년에 개최한 제주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관련 업계에 이목을 끌었던 주인공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장비는 소방용으로 만드는 장비고요.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나 위험한 곳에 장비만 혼자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사람이 수행하기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해결하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차량은 처음 제설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먼저 회사에서 워낙 비탈진 곳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 뭐 소방용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진화했습니다. 요즘은 전기차와 전기카트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과연 배터리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배터리팩을 생산 조립하는 라인입니다.
셀이 들어오면 셀 검사를 해서 배터리팩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레이저 작업을 해서 최종 팩단까지 조립을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사용 형태와 수명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는데요. 전기차 하부에 장착되는 배터리팩은 직병렬로 연결된 수백 개의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배터리팩의 장점은 BMS 설계부터 팩 조립, 그다음에 완성까지 모든 시스템이 저희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자동 용접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그 품질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중점을 둬서 화재나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은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이 합쳐져 제작되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 셀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줍니다. 개별의 셀을 용접을 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불안정으로 인한 발화,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공정이 자동화가 됐다고 해도 품질 검사만큼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배터리팩에 BMS를 연결하기 전 전압, 전류 등 최종적으로 상태를 진단하는 일에 신중을 기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건가요? 이제 BMS 성능 검사기 설비로 이제 이 BMS가 배터리팩에 장착돼서 이제 자기 역할을 먼저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컴퓨터와 연결해서 더욱 빠르게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여기서 패스를 받은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검사가 또 있습니다. 앞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셀과 셀을 용접한 게 잘 부착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음새까지 완벽하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겠죠? 레이저 용접 작업을 한 시료들에 대해서 용접 강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지금 공정입니다. 그럼 저 제품은 어디 쓰는 거죠? 이거는 그 셀과 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스바, 연결해준 부스바 제품입니다. 오전 근무가 끝나갈 무렵 공장 한쪽에 직원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진지하게 팀장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경직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오전 근무를 마치고 뭐 특이사항이나 기타사항이 있는지 그 회의를 하는 과정이고 점심시간 전에 저희가 한번 모여서 그거를 회의를 통한 이제 문제점이나 오늘 기타사항들이 있는지 회의를 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생산 현장, 로봇들 사이에서 활약 중인 여성 직원이 한치의 오차 없는 정교한 작업 솜씨를 뽐내는데요. 지금은 베테랑 기술자가 됐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접해보면서 제가 많이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셨고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좀 한층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쾌적해서 한 기업에 정착해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요즘, 이 기업에는 평생 직장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신 이론을 배우고 학위 취득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현장에서의 경험과 또 이론적인 실습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조직화된 학습으로 또래에 대비 압축적인 성장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증 욕심도 생기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큰 성적을 내서 저에게 큰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적응을 쉽게 잘할 수 있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서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도 이런 직원들의 마음을 읽고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그 대표회사의 인재 육성 철학이 그 자리하고 있고, 그 이 친구들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들,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인재를 육성하는, 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 기업 경영 철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던 기업.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